20세기 초 유럽에서는 제철 산업이 발달했습니다. 이 뜨거운 온도를 재는 온도계는 없었습니다. 기술자들은 빛에서 나온 색깔을 보고 경험적으로 고온이라는 걸 판단할 뿐이었죠. 더 정확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. 한 물리학자가 그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. 막스 플랑크. 그가 흑체를 가지고 연구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. 흑체는 반사하는 빛이 전혀 없는 이상적인 물체입니다. 작은 구멍으로 빛이 들어가면 다시 그 구멍으로 나오기 어려운 검은 물체죠. 이 오븐이 주변과 완전히 차단됐다고 가정한다면 이 오븐은 흑체와 비슷합니다. 온도를 맞춰놓으면 오븐 안쪽 벽이 달궈지면서 복사파가 생기죠.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.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20세기 초 물리학자들을 대혼란에 빠뜨린 바로 그 문제입니다. 오븐의 뜨거운 내벽에서 발생된 전자기파는 반드시 정수계의 마루나 고를 가져야 합니다. 파장은 하나의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, 진폭은 마루나 골의 깊이. 마루와 골의 개수가 작으면 파장이 길고 많을수록 파장이 짧습니다. 각 파동들은 모두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오븐은 태양처럼 가시광선, 자외선, 적외선, 마이크로파 등 모든 파장의 복사파를 냅니다. 오븐에서 나오는 개개의 파동들은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실어 나른다고 했습니다. 그럼 아무리 적은 양의 에너지를 실어 나른다고 해도 이들을 모두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? 이 오븐은 뜨겁게 달궈지다가 펑 터져버릴 겁니다.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.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. 왜 에너지는 무한대로 커지지 않을까요? 오븐을 이 창고로 생각해 볼까요? 창고 안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. 한 사람당 7,000원을 내면 창고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. 좀 억지스럽지만 설정입니다. 이들이 가진 돈의 단위는 10원, 100원, 500원, 1,000원, 5,000원, 10,000원, 50,000원. 특이한 건 잔돈은 못 내준다는 겁니다. 이들은 일단 있는 돈을 모두 거뒀습니다. 자, 어떻게 여길 탈출했을까요? 이 사람들의 작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10원짜리입니다. 700개를 모으면 7,000원입니다. 1,400개면 2명 나올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은 100원짜리 70개를 모아서 7,000원을 만듭니다. 10원짜리보다 좀 많네요. 500원짜리로 역시 7,000원을 만듭니다. 1,000원짜리 7장. 1,000원짜리가 제일 많네요. 5,000원짜리. 이게 문제입니다. 두 장을 내면 거스름 돈이 남고 한 장은 부족합니다. 한 장이라도 받는 게 낫죠. 5,000원만 받고 내보냅니다. 그 다음 아예 10,000원짜리 큰 돈입니다.
7천 원이 넘으니 못 나갑니다. 나가도 아주 조금만 나갑니다. 잔돈 안 받겠다고 해도 안 내보내줍니다. 5만 원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받는 흑채나 5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. 즉, 사람들은 고유한 진동수를 가진 파장입니다. 돈은 에너지의 양입니다. 이 돈 단위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값만 교환됩니다. 돈을 반으로 찢을 수는 없습니다. 진동수가 낮으면 에너지 최소 단위가 작고 진동수가 높으면 에너지 최소 단위가 큽니다. 이 파장은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. 나가더라도 아주 조금밖에 못 나갑니다. 그래서 오븐은 무한히 뜨거워지지 않습니다. 이렇게 연속하지 않고 어떤 단위량의 정수배로 나타나는 에너지 단위를 양자라고 합니다.